미친 존재감 개화동 오렌지 정형돈이 살았던 바로 그 동네. 근데 현 시세가 무려 15억에서 20억. 과연 이 동네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호선 개화역과 김포공항을 길쭉하게 마주보고 있는 빅사이즈 단독마을입니다. 향은 모두 남서향이고요. 뒤로 개화산이 있지만 경사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일단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분위기 좀 살펴보시죠. 거참 볼수록 예쁘네. 차로 도보로 돌면서 내내 가졌던 생각입니다. 도로 모양도 반듯반듯한 데다 화려한 집, 소박한 집 할 것 없이 서로 사이좋게 섞여있는 모습이 뭔가 전체적인 균형미가 탁월하달까요? 게다가 이 마을 사이즈부터가 제법 됩니다. 상사, 부석, 신대, 내촌, 새마을 이 다섯 마을이 비슷한 규모로 서로 붙어있죠. 근데 조금 신기하더군요. 왜? 모양은 똑같아도 마을마다 땅값은 제각각. 당연히 지하철역 가까운 여기가 제일 비싸겠죠. 그럼 보통은 주민들 의견이 서로 배치되기 십상이고요. 그게 또 마을 내부의 일부 표현도 되는데 여긴 어째 다 똑같이 공평한 느낌. 눈, 코, 입 서로 균형이 잘 맞는 단아한 미인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일반인분들에겐 부담스러운 이 가격이겠죠. 2023년 9월 네이버 부동산 평당 대지 호가는 약 1200에서 1600만원, 건물까지 포함해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물론 이 가격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서울 9호선 초육세권에 종합병원 초중고까지 근처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 아니 뭐 서울에서 이 정도면 리즈너블 한 거 아니니? 하시면 오케이. 만일 그게 아니라면 뒤로 가기 고고. 어너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급매는 어떨까요? 이렇게 오래된 동네는요 간혹 급한 매물들이 왕왕 뜨곤 합니다.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웬걸 총알이 부족하다, 그럼 시간 여유 갖고 꾸준히 체크 또 체크. 자 이제 본격적인 입지 분석 시간. 이 마을에서 꼭 체크해야 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공항이 보이고요. 비행기 소리가 지금 살짝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마을 위쪽 산이나 저 아래 큰 도로 쪽이나 수치는 뭐 거의 얼추 비슷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는 정도인데요. 그럴 수밖에요. 공항 소음 포털입니다. 마을이 여기니까요. 완벽하게 비행기 이착륙 동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니 비행기 소리가 거의 안 날 수밖에요. 하지만 주변에 대로가 많아 차 소리가 더 신경 쓰였다니. 이쪽으로 가면 신월동 방면이고요. 저쪽에 김포공항이 있고 반대로 이쪽으로 직진하면 행주대교 일산이 나옵니다. 동네를 좀 멀리서 볼까요? 바로 위에 수도권 제1순환로 김포IC가 있네요. 차로 5분 3.3km. 또 오른쪽으로는 유명한 올림픽대로가 흐르고요. 여기서 잠실 방면에 얹기까지는 약 3분 2.2km. 지하철 한번 볼까요? 9호선 종점인 개화역이 도보로 10분 500m. 5호선 개화역은 20분 1km. 아, 이 정도면 더블역세권 인정합니다. 솔직히 오가면서 교통체증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서울이니까 별 도리 없겠죠. 아니 마을 한가운데는 조금 생뚱맞게 오래된 상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게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편의점은 좀 있는 것 같던데 마을 주변에 보니까 총 3개 있네요. 크기만 컸지 절대 인구수가 부족한 전원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뾰족한 방법은 없죠. 그럼 대형 인프라들은 어떨까요? 롯데몰 김포공항점이 차로 6분 2.3km, 종합병원인 우리들병원도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라도 가까우니까 서로 좀 상쇄가 되네요. 이 마을에는 이런 공원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아, 큰 길 옆에는 이렇게 작게 동네를 구석구석 다녀보니까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작은 공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여간 곳곳에 공원도 좋았지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체적인 이 분위기였습니다. 동네를 그냥 할 일 없이 걷고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 전혀 비싼 동네나 서울 초역세권스럽지 않은 게 뭔가 굉장히 열려있고 느긋하며 안정적이랄까요? 이게 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 정형돈, 단아한 미인형의 어떤 마법이 아닐런지요. 그 외 나머지 측정 점수는 이렇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